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자, 쉽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칼치 무조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은갈치입니다. 자, 어저께 바닷길 건너서 트럭 타고 왔을 텐데 아직도 살아있네요. 살아있어. 아주 싱싱합니다. 자, 갈치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짤막하게 생갈치 손질법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느러미 꼬리 대가리 떼어내시고 가슴 부분을 잘라 내장을 빼내고 보이는 검은 막도 제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은색 비닐도 긁어내면 비린맛이 안 나요. 그리고 고등어나 이런 생선 같은 종류의 이 은빛깔을 이렇게 긁어내 주시면 맞지 않으신 분들 보면 이렇게 식물이 올라오시는데 이걸 긁어주시면 식물이 덜 올라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칼치조림을 먹을 때 조금 살을 좀 탱탱하게 드시려면 소금말에 염장입니다. 염장을 하면 살이 더 탄탄해집니다. 참고하십시오. 칼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이제 자르셨으면 이제 깨끗하게 세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 보시면 야 머리 치우고. 자, 여기 보시면 검은 막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깨끗하게 발라주셔야지, 쓴맛도 안 나고 냄새가 안 납니다. 잘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사님들, 이거 갈치 구매하실 때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 은분히 이게 은색 비닐이 벗겨져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이 약간 검정색을 띈 것이 좋습니다. 은백색 광택이 있고 흠집이 없이 탄력성 있는 것이 아주 싱싱한 거니까 그런 거를 잘 골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냥 그렇진 않겠지만 또 가끔씩 안 좋은 거를 섞어서 파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냄새를 한번 꼭 맡아보시길 바래요. 악취가 조금 나는지. 구독자분 중에 또그 은백색을 왜 긁어냈냐 영양가가 많은데 그러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영양 가치가 하나도 없으니까 깨끗하게 긁어내시고 조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갈치를 이제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이제 물기를 빼주시고요. 이제 같이 들어갈 부재료를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는 470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나박나박하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두껍게 썰어주시게 되면 나중에 칼치가 익을 때까지 무가 안 익으면 어석어석거리니까요. 두께는 한 0.3cm 두께 정도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는 150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한 0.5cm 두께 정도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파는 80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자,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파 같은 경우는 생선조림이 완성되기 전에 대파를 위에다가 올려줘서 대파가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매콤함을 살리기 위해서 청양고추는 20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씨는 씨까지 다 넣어주시면 돼요. 오늘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치 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자 생강 5g만 계량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늘 53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롯데표 미림이에요. 자, 3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사마 국간장이에요. 자, 48g 정도만 계량해서 아낌없이 털어주시고요. 굵은 고춧가루는 15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기에 따라가는 고운 고춧가루는 자, 1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시제 제품 쇠고기 다시다는 13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물엿인데요. 맛연사가 계량을 하다가 까먹었습니다. 자, 수저로 두 수저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낌없이 양념은 싹싹싹 긁어 넣어주시면 돼요. 아낌없이 양념을 다 넣었으면 한쪽 방향으로 자, 덩어리지지 않게끔 잘 풀어서 양념을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빼먹었네요. 주문을 빼먹었습니다. 이야! 맛있어져라. 그러면 자, 칼치 무조림이 맛있어집니다. 믿고 따라해보세요. 칼치 무조림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박하게 쓴 물을 밑에 먼저 깔아주시고요. 아까 전에 깨끗하게 손질한 생선도, 오늘 주인공 칼치죠? 생선도 올려주시고요. 위에 칼치를 다 올려주셨으면 아까 전에 썰어둔 양파도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넓게 넓게 고루 퍼질 수 있게끔 고루고루 위에다 깔아주시고 그 위에다가 청양고추를
위에다가 솔솔솔솔솔 뿌려주세요. 써져라 주문을 외운 이 맛있는 양념장을 위에다가 고루 잘 넣어주신 다음에요, 정수물을 600g 정도만 계량해서 자 위에다가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식을 만들면서 좀 여유스럽게 좀 느긋하게 좀 만들면서 제대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일을 하다가 좀 급하게 만들면서 좀 서투른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마전사는 그냥 위에다가 대파를 위에다 올려놓고 바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림이 어느 정도 다 되기 전에 대파를 올려주시면 모양이 더 이쁘게 잘 나오니까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현재 지금 마전사는 7짜리 화구에다가 지금 중불에다 한번 생칼치 조림을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재료가 이제 잠길 정도로 다 눌러 주셨으면 자 불은 자 중불로 해주시고요, 자 뚜껑을 닫고 한번 맛나게 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뭐가 잘 익겠죠. 간도 잘 배고요. 정집 같은 경우는 불에 업소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불을 센 불로 자 조리하시면서 나중에 다 됐다 싶을 때 간을 보시면서 불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얼큰하고 칼칼한 냄새가 갑니다. 자 거기까지 갑니까 냄새가? 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불이 너무 센 것 같으니까 조금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뚜껑을 닫고 맛나게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만 먹게. 원래 이게 물을 먼저 먹는 게 최고입니다. 뭐야? 먼저 물을 딱 먹어보면 양념을 딱 맛을 딱인데? 그렇게 뭐가 양념이 잘 되면은 다 맛있더라고. 왜 매운탕 먹는 맛이 나지? 연하다. 맛있게 잘 됐네. 예, 양념도 되게 잘 됐는데. 내장이나 이런 검은 맛 같은 거를 제대로 제거를 안 하면 쓴맛이 날 수가 있어요. 생선 같은 이런 거. 씁쓸한 맛이 나니까 그걸 잘 제거를 해줘야 돼요. 맛있게 드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알찬 레시피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잘 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